Welcome back, balik lagi di channel Baca Bulbok.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e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dapat notifikasi jika Reddy video baru. 안녕하십니까? 한국 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도와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도와주세요. 22번 공장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 23번 타조 다시 들으십시오 타조 24번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계란입니다. 2. 반찬입니다. 3. 밥입니다. 4. 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계란입니다. 2. 반찬입니다. 3. 밥입니다. 4. 물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정류장입니다. 2. 해수욕장입니다. 3. 주차장입니다. 4. 놀이공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정류장입니다. 2. 해수욕장입니다. 3. 주차장입니다. 4. 놀이공원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3.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3.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얼마나 있습니까? 1두병 있습니다. 2세개 있습니다. 3두개 있습니다. 4세병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1두병 있습니다. 2세개 있습니다. 3두개 있습니다. 4세병 있습니다. 29번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2. 편의점 왼쪽에 있습니다. 3.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4 은행 왼쪽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편의점은어디에있습니까 1.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2. 편의점 왼쪽에 있습니다. 3.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4. 은행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두달 됐어요. 2 10시 15분이에요. 3 4시간 기다렸어요. 4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두달 됐어요. 2 10시 15분이에요. 3 4시간 기다렸어요. 4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31번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 1년에 10일 쉴수 있어요. 3.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몇일이에요? 1.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 1년에 10일 쉴수 있어요. 3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32번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33번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1 3박 4일입니다. 2.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1 3박 4일입니다. 2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이 물을 마셔도 돼요? 1 네, 마셔도 돼요. 2 네, 마시지 마세요. 3 네, 마시면 안 돼요. 4 네, 마실 줄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물을 마셔도 돼요? 1 네, 마셔도 돼요. 2 네, 마시지 마세요. 3 네, 마시면 안 돼요. 4. 네, 마실 줄 알아요. 35번.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 네, 길이 복잡해요. 2.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 네, 길이 복잡해요. 2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3시 35분입니다. 37번 수미 씨, 여기에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여기에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로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로 갈게요. 39번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많이 남았어요. 네.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야겠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맛없지 않아요? 아니요. 전 남은 음식을 자주 포장해 가는데 괜찮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많이 남았어요. 네.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야겠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맛없지 않아요? 아니요. 전 남은 음식을 자주 포장해 가는데 괜찮았어요. 40번 저기 좀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렇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위험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더 안전하게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좀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렇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위험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더 안전하게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번. 도와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도와주세요. 22번 공장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 23번 타조 다시 들으십시오 타조 24번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계란입니다. 2. 반찬입니다. 3. 밥입니다. 4. 물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정류장입니다. 2. 해수욕장입니다. 3. 주차장입니다. 4. 놀이공원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3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얼마나 있습니까? 1두병 있습니다. 2세개 있습니다. 3두개 있습니다. 4세병 있습니다. 29번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2 편의점 왼쪽에 있습니다. 3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4 은행 왼쪽에 있습니다. 30번.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두달 됐어요. 2 10시 15분이에요. 3 4시간 기다렸어요. 4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31번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 1년에 10일 쉴수 있어요. 3.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32번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33번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1 3박 4일입니다. 2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다시 듣기 드레... 34번 이 물을 마셔도 돼요? 1. 네. 마셔도 돼요. 2. 네. 마시지 마세요. 3. 네. 마시면 안 돼요. 4. 네. 마실 줄 알아요. 35번. 지게 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 네. 길이 복잡해요. 2.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36번,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37번 수미 씨, 여기에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다시. 38번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보고 거기로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로 갈게요. 39번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많이 남았어요. 네.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야겠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맛없지 않아요? 아니요. 전 남은 음식을 자주 포장해 가는데 괜찮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많이 남았어요. 네.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야겠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맛없지 않아요? 아니요. 전 남은 음식을 자주 포장해 가는데 괜찮았어요. 40번 저기 좀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렇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위험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더 안전하게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좀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렇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위험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더 안전하게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